보험왕님 감사합니다. 네. 아니 근데 지금 저는 이제 중장비 운전을 하거든요. 네, 중장비 운전하시는데요. 네, 30년 하다 보니까 네네. 이 앉아서만 하니까 아마 허리 등이 뭐 휘었다 그래가지고 아프갖고 네네. 결론은 실손해는 받은 거예요. 받았는데 아, 한 30회까지는 나왔어요. 뭐 도수치가 어떤 거 하셨는데요? 한이 어디 가서 정형외과? 무슨 그 밸런스 뉴밸런스에서 받고 지금은 거기서 태클이 돌아가지고 이제 옮겼어요. 그 사장님 도수 치료를 허리 하신 거예요? 아니면 어디 하신 거예요? 어깨? 아니면 어떤? 허리 줄에 있죠. 허리가 아파가지고. 근데 허리가 망가지다 보니까 위에 쪽 등도 뭐 이렇게 굽고 막 이런 거 같다고 그래서 좀 받았어요. 허리 중점적으로 허리를. 근데 이제 보험사 입장에서는 그 저는 사장님이 솔직히 저는 모르잖아요. 저한테 전화주셨잖아요. 보험회사에서 조사가 나왔으니까. 근데 솔직히 보험회사가 가장 안 좋은 사람들이 도수치료 받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도수치료가 한 10일이나 15일 하면 되는데 30일 정도 넘어가면 솔직히 되게 안 좋게 보거든요. 물론 사장님은 당연히 병원에서 하라고 했으니까. 근데 병원에서도 요즘에 장사를 해요. 실손보험 가입되어 있어요? 그럼 도수치료 받으세요. 실손보험 다 나오니까. 그래서 이게 재작년부터 되게 이슈가 됐어요. 네, 도수치료 솔직히 안 받아도 굳이 물론 받은 게 좀 더 나아지겠지만 근데 솔직히 20일 정도 받고 나서 솔직히 그렇게 뭐야 나아지지가 않는다면 솔직히 도수치료 안 받아도 되거든요. 근데 병원에서는 어차피 실손보험에서 보상되니까 받으세요 이러고 계좌에 영업하잖아요. 사장님은 솔직히 어떻게 보면 치료의 목적으로 하는 것도 있겠는데 솔직히 치료의 목적을 볼까요? 같은 경우는 돈으로 보죠 솔직하게. 저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좋아졌거든요 사실은. 네. 이렇게 앉아서 식대에서 밥 먹을 때도 뭐 나도 모르게 그냥 그 식탁 쪽으로 이렇게 나도 모르게 자꾸 이렇게 네. 어깨가 터져가지고 네네.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이제 어느 정도 좀 바로 좀 뭐랄까 대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게 한두 번 할 때 모르는데 그래서 그렇죠. 예, 예. 좀 많이 좋아지고 있다. 치료가 돼가고 있는데 네네. 아, 좀 더 해보고 안 되면은 병원에서도 그래요. 좀 하다가 안 되면 다른 방법도 있고 하니까 해보자. 그 저는 아 이제 주사위법을 하자 그러는데 겁나는 거예요. 괜히 잘못하면은 그렇죠 그렇죠.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게 잘못하면은 뭐 마비가 될 수 있다. 네. 잘못 집어내면 네네. 허리 잘못 망갈 수도 있다. 돌팔이도 잘못 허리를 뭐 약을 잘못 넣으면 그러니까 겁나니까 나는 이제 일단 도수로 좀 많이 좋아진 것 같아서 좀 더 받으려고 하는데. 근데 솔직히 수술을 하면 당연히 안 좋아질 수도 있는데. 뭐 주사나 뭐 성형수 차단수 이런 거는 큰 문제는 없어요. 물론 저도 의사는 아니지만 많이 보험 청구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도수치료 받는 사람들 보면 거의 일시적으로 나아진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거는 뭐 그 주치의 뭐 판단이 나름이니까 저는 이제 보험쟁이니까 저한테 보험에서 그래서 뭐 30일 정도 치료 받았는데 일단은 그 보험사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뭐 조사를 하겠죠. 혹시 사장님께서 가입하신 보험이 어디 그 언제 가입하신 거예요? 그 가입 시점이 정확히 몰라서 한 6, 7년 되지 않았나요? 그 처음 다 왜냐면 2009년 이전에는 통원비가 365일에 30회밖에 안 됐어요. 같은 질병으로 같은 사고로. 근데 2009년 이후에는 180일까지 되거든요. 네 맞아요. 180일 된대요. 예 그러면 솔직히 180까지 도수치료 받아도 상관없는데 보험회사는 워낙 손해율이 높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 30회까지 지금 받았는데 앞으로 더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조사를 한번 하자. 물론 조사를 해도 사장님께서 캥기는 게 없으면 보험은 지금은 될 거예요. 근데 한번 어떻게 보면 조사를 나감으로 해서 경고를 주는 거죠. 보험회사는. 예,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한번 나와갖고 손해사장인지 어떤 다른 분으로 와셔갖고 네네. 별로 겁먹지 마세요. 걔들 레파토리예요. 나갔는데 이제 네네. 다음에 그분이랑 안 만나겠다 나는 네네. 하나 직원 나와서 만나겠다 하나 직원이 나와서 만나가지고 네네. 사인을 해줬어요. 네네. 그래서 가서 몇 장 있었는데 동의서 몇 장? 동의서 두 장인가 한 장인가 사인해줬어요. 자, 제가 그 유튜브에 올린 대로 하셨어요? 뭐 개인정보기 때문에 나 많이 원치 않는다 한두 장만. 왜냐면 그거 하나에 한 병원을 갈 수 있거든요. 예예. 그래서 한 병원에 가가지고 네네. 뛰어다가 한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하시라고 제가 사인해드린 거니까 가서 병원에 가서
정확히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제가 안 아픈데 치료 받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네네. 그리고 가서 하더니 돈이 5일치인가 했는데 들어왔어요. 그 30일 한 게요? 아니면? 아 30일 한 거는 몇 번씩 다 받았어요. 네네. 받았는데 그 다음으로 이제 좀 그 병원에 가서 검사해 본다더니 한 좀 릴레이 길어지더라고요. 네네. 그다음에 한참 있다가 들어왔는데 그다음에 또 이제 아, 전에 다니는 병원에서 보험이라도 이러니까 자기네도 곤란하다 그래갖고 이제 내가 옮겼어요 딴 데로. 네네. 딴 데 옮겨가지고 이제 거기다 받은 거를 안 주더라고요. 릴레이면서 집에 이제 저게 보냈더라고요. 편지를 해가지고 뭐라 하는데 이 뭔가를 뭐 부지급 된다고? 이 집으로 대문에 그 편지가 왔는데. 네네. 아 그거 뭐 무슨 위임장이나 뭐란가 뭔가 뭐라 하던데. 그거 아니에요? 동의서 써줘가지고 어떤 뭐 자문이 그냥 뭐 동시 자문? 그러니까 그런 사고로 인해서 똑같이 다른 병원에 자기네들 제 3차 병원에 가서 동일 조건의 병원에 가서 과연 이 질병 이 상해 사고가 과연 도수치료 이 정도 받아도 되는지 그거를 동시자문을 하는 게 있어요. 그 위임장이 아닐까요? 혹시? 아니면 아, 위임장 읽어보니까 좀 약간 겁주는 걸 썼던데요. 사례 1 해가지고 저한테 한 게 아니라 이런 사례가 있다 해가지고 뭐 나중에 그 보험금을 다시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아, 뭐 그런 식으로도 쓰고 보험금을 못 줄 수도 있다. 아, 뭐 지금까지 저게 못 줄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하고. 아니 그래도 어차피 이거는 보험 사기가 아니고 사장님께서 어차피 원해서 한 게 아니잖아요. 의사가 하라고 한 거니까. 예. 근데 사장님 솔직히 약간 과했어. 솔직히 한 10번이나 이렇게 하면 되는데 물론 보험으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공짜니까 어떻게 보면. 근데 도수치료 이런 것 때문에 보험 손해율이 높아져가지고 실손보험이 계속 갱신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거예요. 물론 사장님은 그냥 아예 보험을 냈으니까 뭐 당연히 나만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근데 이런 도수치료나 여러 가지가 지금 손해율이 과다하게 있다 보니까 뭐 다른 사람들도 피해보고 그래서 보험회사에서는 솔직히 뭐 꼼수는 아니더라도 경고를 주는 거고 적당히 하세요. 이렇게 해서 경고를 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처음에도 만났는데 네. 약간 좀 저는 경험이 없다 보니까 괜히 뒤늦들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뭐 사인을 해달라는 거 이렇게 해주는데 그러더니 또 그 다음에는 그 집에 와가지고 받아보니까 읽어보니까 뭐 사례 1 해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그건 뭐 그렇게 겁주려니까 무시하시고요. 근데 물론 사장님도 몰랐으니까 알았으면 안 했겠죠. 앞으로 안 하시면 돼요. 근데 보험금 지급이 다 됐어요? 그러면 지금? 지금 보험료가 보험금 지급이 1회 정도가 안 나왔어요. 안 나오고 지금 미루던데요 지금. 그래서 손해사정사는 뭐라고 하는데 거기서는? 거기서 전화 와가지고 네. 만나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지난번에 다 뭐 유인증 써주고 다 했는데 그게 뭐 한 달 정도밖에 안 됐는데 또 저 시간도 별로 없고 만나봐도 또 특별한 말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사장님도 가입이 오래됐고 고지방 이런 걸로 보험금 안 주는 거 아니에요. 그냥 이번에 한 번 더 만나셔가지고 안 주면 보험금 안 주면 어떻게 해? 만나야지. 동의는 해야 줄 거 아니야. 그래도 어떻게 보면 반협박식이에요. 이게 안 만나도 보험금은 나가겠지만 아주 지연을 시키는 거 아니면 힘들게 나가요. 그래서 동의를 해준 게 좋아요. 그러니까 그렇지 이번 동의 서실 때가 보험금 빨리 지급해달라 조건부를 다세요. 그리고 사장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세요. 내가 이번에 보험금 나오면 한동안 도수치료 안 받겠다. 이게 지금 많이 나아졌으니까. 받으니까 앞으로 받으면 걔들이 좀 심하게 압박을 할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냥 재활처럼 운동하세요. 그 재활처럼 도수치료하는 사람들도 뭐 한 5번, 10번 그 일시적으로 몇 달만 좋아지 나중에 똑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모르겠어요. 근데 뭐 병원도 솔직히 병원에도 그 사무장이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혹시 실손보험 가입돼서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네? 아니, 그 물어보진 않더라고요. 웬만하면 물어봐요. 실손보험 가입 안 됐다고 하면 한 10번, 5번만 받으라고 이렇게 해요. 아니면은 뭐 좀 할인해드릴게요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실손보험 이때가 다 나오니까 정상적으로 가격을 받는 데도 많으니까 병원도 아 뭐 모르겠어요. 뭐 장사 쪽이 하도 많아가지고 아
근데 하여튼 그렇게 얘기는 안 하고 그냥 뭐 무슨 보험전 이런 얘기는 안 하고 오히려 제가 이제 물어보죠. 아니 이거 이런 게 왔네요. 그러면 그래요? 근데 뭐 아파서 치료하는데 그래서 근데 그리고 병원도요, 그것 때문에 보험회사에서 조사가 많이 나가고, 보험회사와 병원이랑 분쟁 사유도 많아요. 병원도 원래 그렇게 하면 안 돼. 30 이상은요, 정말 과한 거예요. 제가 영업 14년 동안 하면서 30일 넘은 거 거의 못 봤어요. 도수치료. 한 15번, 10번 그냥 적당히 하지, 그렇게 안 해요. 네. 그러면은 지금 이제 그한 7, 8번 병원 옮겨서 받은 거 이거는 제가 뭐못 받거나 그런 건 예, 아니겠죠?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말하세요. 앞으로 많이 나아졌으니까 안 가겠다. 빨리 지금 해달라. 그렇게 얘기하시고요. 거기 안 되면 만나서 동의서 더 써주고 빨리 지급 해달라.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 사람들은 진짜 180일까지 갈수 있다 있을 것 같으니까 미연에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더 계속 겁주는 거예요. 네, 물론 사장님도 물론 좀 너무 무리했어, 솔직하게. 아니 근데 저는 이제 이걸 처음 그냥 보험만 들어 이 보험 아니고 또 다른 보험도 뭐 들어있는데 다 이렇게 들어있는데 아직까지 제가 이걸 한번 처음 써본 거거든요. 이거를 여지껏 보험료만 냈지. 근데 처음 하다 보니까 경험이 없으니까 괜히 일하면서 스트레스에 지금도 이거 일하면서 아 이거 그러니까요, 이렇게 그거 돼야 도수치료 10일이나 20일 그거 한 번에 끊으시지 않았어요? 아 그래가지고 한 전화 번에 이런 끊었죠, 돈을. 아 돈을 저 일일이 끊은 게 아니고 한 번에 끊었을 거예요. 뭐, 10일치, 20일치. 그냥 다 저기 한 5일치 그렇죠. 원래 그렇게 해요. 원래 달마, 원래 매일 해가지고 매일 청구하면 좋은데, 한 번에 끊었을 거예요. 병원도 어차피 그렇게도 장사한다니까요. 10일치, 20일치 하면 할인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아 그러니까 매일 그 저기 그 보험회사에다 그 서류 때도 내기 뭐가 귀찮으니까 한 5일이나 7일이나 이제 어차피 책임 병원은 상관없는데요. 고객 입장에서 보험금 못 받으면 어떡하시려고요? 나오면 상관이 없는데. 그래서 한 5일치, 10일치 끊고, 이렇게도 그냥 하면 되는데. 아, 아니 그 그거 횟수를 좀 줄이는 게더 나은 거예요? 저기 당연하죠. 아 네. 저기 저 차라리 5일치 결국 가고, 한 번에 청구하고, 또 나중에 5일치 하고, 그러면은 보험금 지급이 될거 아니에요. 나중에, 그리고 안 가면 되는데, 그, 한 번에 뭉태기로 청구하니까 얘네들도, 뭐야 이거 이러고 이제 뭐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물론 도수치료로 보험 사기치는 사람도 허다해요. 뉴스나 TV 보면 나와 있지만.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일하니까 시간 없이 쉬는 날 그거 저 병원에서 아 띄워주세요 저 오늘 쉬니까 그 보험회사 그 서류 내게요 그래갖고 가가지고 한 번에 갈때 5일치나 5회 거 받은 거 갖다 낸 정도로 일단은 뭐 사장님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번에 보험금 나오니까 한번더 만나시고요. 그러니까 3년 전부터 단독 실손이 나온 거예요. 거기에 보면 3종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도수치료, 그 다음에 주사제, 그 다음에, 뭐야, MRI, 뭐 이런 부분은 연간 한도 325만 원 제한됐잖아요. 이게 손해율이 워낙 높으니까 따로 특약을 뺀 거예요. 한도를 정한 거예요. 그전에는 뭐 180회까지 보장이 됐지만, 이런 손해율이 높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아무튼 몰랐으니까 그런 거고요. 앞으로 좀 이렇게 적당히 하시면 될것 같고요. 올해는 하지 말고 한몇년 후에는 할수 있어도, 그리고 한번 도수치료 받잖아요. 보험 가입 매우 힘들어요. 매우. 보험회사는요, 도수치료 한 사람들 되게 안 좋게 봐요. 아, 그 다른 보험에 가면 가입하기 힘들다고요? 그렇죠. 네. 아니 그러면은 그 도수를 안 하고 네. 약물 치료 같은 것도 보험으로 되나요? 보상되죠? 약물치료 어떤 거요? 아니 거기도 지금 옮긴 데는 그 통증 의학과인데 네. 허리 같은 데좀 가능하죠. 통원비가 거의 90% 보장이 2012년, 13년에 가입했으면, 의원 만 원, 그다음 병원 15,000원, 그다음 준종합병 큰 병원에 2만 원 제외하고 나오잖아요. 그렇게 해서 나오고, 어차피 통원비가 25만 원까지예요. 이번 시에는 90% 보장이 되고요. 네, 그렇게 해서 잘 그거에 맞춰서 치료 받으시고 보험 청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예. 네. 또 그럼 뭐, 다른 도수 말고 다른 치료도 바꿔서 한번 받아야겠네요. 의료보험 적용 받는데 부분. 한이요 한마병원 치과대 급여 부분만 나오고요. 그 외적으로 뭐 정형외과나 통증 아니면 종합병원, 대학병원 이런 데다 나와요. 의료보험 적용이 되면. 예. 네. 지금 저희 등급은 질병원 되더라고요. 상해는 안 돼.
맞습니다. 옛날 상위 500개 티어도 되긴 되는데 그거는 2009년 이전에 100%짜리니까 아무튼 그렇게 생각하시면 됐고 또 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저한테 예. 카톡이나 아니면은 따로 문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예. 이 다음에 또 뭐 질문이 많아서 이 정도로 카트할게요. 예. 전화가 엄청 많이 오겠네요. 아 바빠요. 제가 무료 봉사하는 거 아니고 물론 그 지금 보상 안 되는 예. 사례들도 제가 저한테 가입 안 했잖아요. 근데 제가 도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또 예. 예, 보험 가입할 사람들 치아보험이나 뭐 건강보 이런 사람들도 지금 많이 오는데 제가 답변 다 못 해주고 있어요. 아 예. 네. 그럼 저 보험금 이거 받는 건 뭐 겁주는 거지 받는 거 예, 문제 없고요. 나중에 문제 있으면 문자 주시면 제가 그 예. 심사자나 조사하는 사람 손해사용사 한번 통화를 해보던가 아니면 어떻게든 받을 수 있는지 그 팁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시겠죠? 아,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사진 좀 구독하기 눌러주시고요. 예. 예, 예, 예. 아까 눌렀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예, 예. 수고하십시오. 예. 예. 감사합니다. 자, 이렇듯 도수치료 받으면은 180까지 보장이 되는 거 맞는데요. 워낙 병원도 장사하고 또 보험사 입장에서는 손해율이 워낙 높다 보니까 그래서 따로 단독실손보험이나 뭐 주사제, 그 다음에 MRI, 뭐 정밀검사 혹은 이런 도수치료가 연간 한도를 제한한 거예요. 물론 가입자께서는 내가 정당히 보험금을 냈으니까 보험료를 냈으니까 보장받는 건 맞는데 너무 손해율이 높고 그러다 보니까 불필요하게 하는 경우도 있고 뭐 이제 병원에서 하라고 했으니까 그런데 이런 거 좀 어느 정도 적당히 자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도수치료는 보장이 되는데 이제 안티도보장의 이제 한출병은 적당히 하셔라. 뭔지 아시겠죠? 네, 안녕.